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자유의 삶.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복의 신, 복을 주는 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금복주에 보면은 그 넉넉한 그 할아버지 머리 박박 깎은 그 포대화상이라고 하죠. 포대화상은 전 세계에 지금 알고 있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어떤 원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포대를, 큰 포대를 메고 다니시다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거기서 선물을 꺼내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분이셨고, 날씨가 쨍쨍한데도 이렇게 남학신을 신고 나오면 사람들이 아, 오늘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답니다. 그만큼 예지력과 통찰력과 신통력이 있었다는 거죠. 네, 날씨가 이제 궂은 날에도 궂었는데도 집신을 신고 나오면 이 걸어가시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아, 오늘은 날씨가 좀 있다가 맑아지겠구나 이렇게 또 알았답니다. 움직이는 어떤 거 기상청 같으신 분이시죠. 세상에 널리 알려진 포대화상은 중국의 당나라 명주에 살았던 사람으로 이름을 개차라고 썼습니다. 예, 개차라고 한것 외에는 어떤 알려진 바가 없어요. 자세히 이렇게 문헌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우선 그 행색을 보면 입고 다니는 그 행색을 보면 몸이 상당히 크시고. 지금 말로 뚱뚱하다고 해야 되겠죠? 이마에는 주름살이 좀 깊게 이렇게 피어 있고, 배가 볼록 튀어나오면서 가슴과 배가 이렇게 겹쳐진 듯한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항상 지팡이를, 큼직한 지팡이를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그 끝에는 포대. 옛날로 치면 이제 그 이렇게 막 마대자루 같은 큰 포대를 달아메고 다니면서 동냥으로 얻었거나 뭐 이게 주었거나 습득했거나 받은 선물이나 이런 것을 온갖 것을 그 속에 놓고 다니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해서 세인들, 즉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포대화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화상이라는 뜻은 큰 덕을 가지신, 지혜가 엄청나신, 부처님이 되려고 공부를 하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가다가 아무 데서나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정말 자유자재. 이 세상이 다 그냥 내 집이고 하늘이 구름이 내 이불이고 땅이 그냥 내 잠자는 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대자유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눈 속에 누워서도 잠을 잤고, 그런데 전해지는 바로 의하면 눈 속에 잠을 잤어도 몸이 젖지를 않았다 그래요. 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게 여기서 먹는 것도 뭐 이것저것 고기 뭐 이런 거 전혀 가리시지 않고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먹고 남은 것은 또 포대에다 넣고 때로는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면은 또 길흉화복이나 또 앞으로의 위험이나 또 그분의 어떤 그 이정 제시 그 방향 같은 것도 제시를 해 주었고 했는데 정말 하나도 틀림없이 모두 정확하게 이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게 제 생각인데 아마 이런 분을 가리켜서 천신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 천신, 가장 큰 천신으로 저는 요즘의 천신은 홍콩의 배우 주윈발 스타라고 봅니다. 네, 8,500억을 기꺼이 사회에다 내놓으신 천신, 주윈발 천신. 그 예전에 아마 이 포대화상이 주윈발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포대화상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을 떠돌아다녔어요. 정말 대자유인으로 하나도 걸림없는 삶을 살다간 큰 스님이시죠. 자, 그 노래를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의 바리대로
세상의 밥을 다 먹고 나 홀로 천리 만리를 논인다네. 알아보는 사람 적다마는 흰 구름에게 길을 물어서 다니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뭐 말을 할 필요도 나열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못하고 있는 저도 부럽고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에, 그런 분들이 또 이미 계시더라고요. 계신데 트럭이나 뭐 차 한 25인승 뭐 이런 45인승 하나 사서 구해서 그 안에 법당 꾸미고 또 공양간 이렇게 만들어서 아무데나 가서 차 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트럭도 옆으로 이렇게 전체를 여는 거 있더라고요. 그러면 법당이 착 차려져서 아무데서나 예불을 하고 또 누가 뭐 연불 그 독경 이렇게 불공 드려달라고 하면은 그냥 어디서나 펴놓고 하고 잠자고 먹고 이렇게 좀 죽기 전에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 스님께서 죽을 때에는 중국 당나라의 그 명주 양림사 동쪽 행랑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바깥채죠 밑에 이렇게 그 바윗돌에 반석에 단정하게 앉아서 고요하게 입적을 하셨다 그래요. 그걸 보고 이제 좌탈임망이라고 부르죠. 앉아서 열반에 드셨다는 뜻이에요. 좌탈임망이라고 하는데 당시 세상 사람들은 보대화상이 미륵보살의 화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려놓고 이렇게 숭앙하고 숭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그 포대화상의 임종 돌아가실 때 지은 시인데 제가 또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을 듣고 나면 큰 복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포대화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미륵이여, 참 미륵이여, 천백억으로 나타나셨도다. 때때로 세상에 보여주건만은 당시 우리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종미를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인들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의 현재 달라이라마, 부처님, 뭐 예수님 다 그러셨습니다. 나보다 빈천하고 못나고 어리석고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을 보거든 곧 나를 본 것처럼 예수님을 본 것처럼 부처님을 본 것처럼 성인을 본 것처럼 귀히 여기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 정말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